왜 요즘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격차예요. 네. 왜 키오스크. 어르신들 주문을 사용 못 하셔가지고 사용 못 하죠. 요즘에 공항 가보세요. 공항도 이제는 점점 다 키오스크.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 거 다 해드렸어요. 맞아. 그죠. 예, 일일이 사실... 여권 번호 막 다 넣어야 돼. 맞아. 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요즘에 손 들어서 안 잡잖아요. 어르신들은 손 들어서 잡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택시를 못 잡고 서 계신다고 하시죠. 점점 못 잡으신다고. 네. 그렇죠. 택시도 모바일로 불러야 빨리 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모바일로 가버리면요.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세상에 뒤처지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있죠. 네. 전통시장이 4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있는 상인분들은 만약에 시금치가 내가 팔다가 5단 남았어. 네. 다 시들어. 근데 이거 그냥 원래 5,000원에 팔던 건데 500원이라도 팔고 싶어. 못 썰이. 팔아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치. 근데 온라인 마켓들은 귀신같이 쿠폰 확 쏘죠. 그쵸. 할인해준다고. 맞아. 네. 바로 가격 사라고.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 내 데이터를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라 밀키트 하나 사먹었어. 그럼 내가 취준생인지 귀신같이 알고. 맞아요. 온라인 마켓은 계속 보내죠. 맞아요. 밀키트. 맞아요. 새로 맞아요. 나온 거. 맞아요. 데이터를 남겼으니까. 맞아요. 근데 전통시장은 어때요? 시금치 두 단 줘요. 그리고 사갔어. 근데 나한테 와서 한 달에 두 번 오는 고객인데 이름도 몰라, 맞아. 어디 사는지 몰라, 데이터 몰라. 그러니까 맞아. 매번 제로 세팅이죠. 맞아. 아침에 문 열면 누가 올지 기다려야 돼. 와. 이게 벌써 디지털이 엄청난 부의 격차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네요.